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것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내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작가 신수진입니다. 하나와 회화 기법을 혼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끄러운 표면의 판에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작은 잎사귀들을 하나하나 새겨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의 화면에 계속 겹쳐서 찍고 찍고 찍어서 잎사귀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레이어가 만들어지도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자연을 좋아하다가 나무를 올려다 보면서 쉬고 있다가 거기 나무에 있는 수많은 잎사귀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는 것에 눈길이 갔어요. 다 다르다는 건 이 작은 존재들도 다 너무 소중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거든요. 세상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평범한 저도 남과 다른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작은 잎사귀를 하나하나 새기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쭉 해오면서 주인공이 되는 주제보다는 주인공이 되기에는 너무 작고 미미한 소재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힘과 의미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 작업을 통해서 그것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보시는 분들에게도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작업에 실제로 참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작가가 되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또 커다란 공간을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작은 잎사귀 하나하나를 쌓아서 큰 화면을 만들고 그림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관객 참여에 따라서 변화되는 공간 설치 작업까지도 구현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주신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제 작품들을 보시는 분들께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감상해 주시고 또 제 작업을 좀 더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